국내 최대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은 회사 돈 약 3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빼돌린 자금은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자금 횡령은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아모레퍼시픽 인사위원회는 관련 직원을 징계 처분했으며 횡령 금액 대부분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라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